저도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데요. 어디로? 집으로. 어 그래? 어 넷이 우리 개도 있고. 예. 네. 사장님 옷장도 한번 보고 싶어요. 아, 너 바로 막 우리 형 하면 파리 패션이니까 바로 막 제대로 막 입히지. 아이고, 가실장님. 안녕하세요. 아,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올라가, 그거, 워키대노. 와, 또, 쉐키 막 끼불이나? 상처 났다고? 어머, 어머. 어이, 웃긴다. 저 집 가라, 큰 대로. 저 집 가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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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여자예요? 어. 아, 이뻐라. 어? 우와. 저 쉐키 막. 애교쟁이네, 완전히. 막, 으르릉 많이 되니까 내가 으르릉으로 헷갈렸네. 여기는 이제 오빵. 어, 어디서? 어, 오빵이 되게 많네. 가자. 아니, 오빵 하나인데. 너 어때? 없으니까 다 오빵 때뿐 거야. 여기 그냥 내 자켓들, 팬츠. 진짜 많네, 이거. 우와, 이거 뭐야? 그것도 느낌 있어. 홍콩 자켓인데. 이게 예쁘지? 우와. 빈티지 홍콩인데. 빈티지인데 이렇게 누비면 돼서 가지고. 와, 이렇게 딱. 오, 야. 와, 야, 이, 야, 이거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 이거 어울리네. 니 근데 안 입을 거잖아. 니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잖아. 다 도전하죠. 사장님한테 배우러 왔는데. 아, 아니, 아니, 일단 보고. 네. 그래, 일단 봐봐. 어, 이거, 이건 그거다. 입고 오셨던 거. 그래, 그래, 그래. 이게 뭐, 이게 어디 만든가 말고, 이건. 대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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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면은, 봐봐, 라인들이 봐봐. 턱시도 느낌 나죠? 앞에 있는 걸 오려서 뒤에 붙인 느낌이다. 찍고 붙이고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 같은 게 이런 건 못 알아거든. 일이 많아 이게. 그렇죠. 일이 많대. 그 일이 많은데 굳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 이제 앞뒤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앞뒤로 입은 뭐예요? 리버시블. 오, 좋은 거. 그러니까 80년, 90년대 옷 됐을걸? 이렇게 딱. 단추가 돼 있죠 이게. 죄송한데 뒤집어 입은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근데 이게 리버시블의 그 매력이 좀 있죠. 반대로 입으면 티 같은 게 벌써 더 나았을 건데 이제 일단은 척해서 이거 왜냐하면 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어, 말해 듣노? 사장님 이거 괜찮은 거예요 이거? 네 방금 짱. 아닙니다 사장님 저한테 갑자기. 저 있어 말했어. 마음 많이 아프시죠? 사고다 사고. 사고. 네 방금 이따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벗어 봐. 사장님 직원 돈을 갈취하시려. 아 이거 수선 들어가야 된다 이거. 리버시블. 아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포멀하게 가고 싶다. 네. 어? 이제 좀 뭐 포멀하게 가고 싶다. 안방? 여기가 안방이에요? 옷방. 옷방인데 침대?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게스트룸? 이사 봐. 이거 옷 걸리면 괜찮나요? 어. 아니? 이게 지금 한번 해야 되는데 자주 입는 거 절로 가고 여기다가 수트도. 아, 이거 많아 갖고 뭐 여기는 아, 뭐가 또 있어? 여기 또 아, 다 옷이지. 아이고. 저는 이제 사장님이 막 해체주의도 있고 뭐 깔끔하게도 입고 오래된 것도 입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장님은 되게 패션을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하니까 아~ 굉장히 많은 옷들을 소화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설명할게요. 네 가수잖아. 네. 네가 좋아하는 가수가 너 매년 음반을 사, 안 사, 넣으면 하죠. 똑같은 것 같아. 그 사람들 앨범을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경 씨. 그거 딱 느낌이 네, 좋다. 네, 네. 와, 이해 다 되네, 이제.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지? 아,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아, 와, 나 지금 똑똑한 것 같아. 이 비유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아, 맞습니다. 딱 이해되게, 사람들한테. 네. 근데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걸 더 많이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배정남 사장님의 포인트는 어느 장소에 내가 뭘 하러 갔을 때 거기에 맞는 아웃핏을 장착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 카이 씨를 배 사장님의 옷으로 한번 꾸며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디 가든지 얼마큼 꾸밀 건지 컨셉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장소가. 오늘 사장님의 패션 세계를 잠시 탐험을 해봤고 네. 우리 그럼 우리 사장님도 직원 가정 방문 한번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카이 씨네 집으로 한번 옮겨가서 카이 씨네 옷장도 한번 탐험을 해보.